언젠간 슈퍼개미를 꿈꾸는 여러분들, 일타강사 냉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핫해요. 왜 핫할 것 같아요? 돈이 몰려서. 올랐으니까.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오르고 있어. 우리 주력 종목도 오늘도 호우. 호우! 나 매일 호우만 외치다가. 우리 저 낙제 학생, 조투브 학생도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식에서 성공하는 법,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은 법,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무 말 대잔치가 많아요. 분명히 여기는 고인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읽고 보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신규 유입자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진짜 1타 강사 컨셉으로 오늘은 교육방송 오랜만에 한번 하겠어요. 알겠어요, 지우 학생? 네. 네. 아니 오늘은 시우 학생도 있네. 시우 학생한테도 오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우연히 본 영상에는 주식 투자를 팬심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여기 구독 취소하고 다른 방송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걸 얘기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 이걸 오해하고 둘이 싸웠나? 뭐 악감정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마이너스 3% 드립 많이 치죠. 근데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절대 안 미워하지. 난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냥 마이너스 3% 몇 번 뛰면 그냥 전량 손절해라. 내용이 어이가 없고 방송의 재미로 써먹기 좋아서 써먹는 거지 누굴 미워하고 그러진 않아요.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나도 만약 내가 그런 이야기를 진리인 양 얘기를 했다가 공격을 당한다. 겸허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실수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런 거야. 이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맞춰요. 그쵸? 선생님도 이제 틀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을 팬심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팬심으로 했는데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초창기에 셀트리온을 팬심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예 초창기에 내가 그때 전해서 몰빵 가만히 있었어. 아니 삼성전자를 팬심으로 들어갔어. 안 팔고 또 버텼어. 아니면 생기는 돈 계속 샀어. 잘된 케이스에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안된 케이스도 많아. 그럼 내가 망했으니까 아 주식은 팬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혀 팬심과 주식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한대쌤이 주력으로 투자했던 기업 중에 SK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B2B 회사인데 B2B 회사 팬심은 어떻게 가져요? 길 가다가 삼성전자 사람 만나면 니네 NF3 뭐 쓰니? 효성 쓰니? 야 니네 왜 효성 써? 아니야 이거 좀 SK 거 좀 갖다 써봐야 NF3 이거 좋아 이거 가스 이거 좋아 너 한번 마셔봐 좀 마셔봐 이거 보통은 이거 독성이 짙어가지고 이거 사람 먹으면 죽지만 SK머트리얼즈 산브라질소는 이거 마셔도 아주 이거 개운해 한번 잡숴봐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을 어떻게 고르냐? 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자, 반박 달아주세요. 자, 우선은 3박자가 맞아요. 첫 번째, BM. 비즈니스 모델.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뭐가 저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 개는 그냥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야. BM이 중요해. 이 회사가 뭘 파는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영자가 중요해요. 회사가 돈은 버는데, 자기 혼자 횡령하고 자기 혼자 먹고 살자고 하고 주주 한번 안 해봐요? 주주들은 뭐야? 어? 회사는 잘 골랐는데 결국은 그 수익을 나눠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격!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좋아! 경영자도 좋아! 비즈니스 모델도 좋아! 근데 회사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고평가 영역이에요. 그때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자, 일례로 아주 뛰어난 경영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연기관에서도 또 그 안에서 뭔가 또 해서 신사업도 만들고 해서 될 수 있겠지만 되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 회사를 안 사. 사질 않아. 그래서 저평가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역량은 좀 떨어지지만 전기차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경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요.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면서 가격 책정도 좀 더 높게 돼 있을 거고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실제로도 좀 더 그렇고 BM에서 갈리죠. 전기차 내연기관.
경유자가 똑같더라도 근데 만약에 전기차 괜찮은 경영진 거기다가 가격까지 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팬심으로? 자, 팬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토바이가 좋아해. B2C 기업밖에 고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효성이라고 있었어. 그게 S&T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코라홀딩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점점. 브랜드는 아직 효성이 살아있어요. 효성이 예전 오토바이를 했거든요. 내가 오토바이를 좋아했잖아. 나도 효성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효성이 얼마나 잘 되길 바랬겠어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망했어요? 그때부터 투자했었으면 쌤은 아직도 지하방에 있어. 오토바이를 사도 일제, 독일제 오토바이가 훨씬 좋은데 팬심으로 당연히 효성 오토바이를 사야지. 효성을 사는 거야. 근데 벌써 쟁쟁한 해외 경쟁자들이 훨씬 더 강하고 제조 원가도 낮고 브랜드 인지도도 다르고 마감도 좋고 그냥 다 좋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오토바이 시장이 클 수가 없어. 우리는 배달 시장만 어느 정도 굴러가지 실제로 돈 되는 거는 레저 시장이거든요. 레저 시장 오토바이가 비싸단 말이야. 배달 시장 오토바이들은 다 부품도 싼 거 알고 굴러만 가면 돼. 우리나라는 그냥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수입만 해요.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는 오토바이를 천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오토바이 접은 이유도 도로에서의 운전 매너라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우리나라가 오토바이 시장이 크게 어려워요. 그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게 되면 역사도 깊고 훨씬 더 자본도 많은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질 못했어요. 팬심으로 넣어도 그거 말고도 팬심으로 투자했다가 망한 케이스는 수도 없어요. 유산균 그 건기식 회사도 그렇고 여기 고인문 형들은 다 알아요. 난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봤겠죠. 근데 내가 오늘 왜 그 팬심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 특히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뭐 B2C의 무슨 회사라든지 팬심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팬심으로 주식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난 아니야. 세상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좀 깔아줘야 돼. 그렇게 팬심으로 고점에서 확 팬심으로 산다는 거 회사 잘 될 거 아니야. 그 B2C일 거 아니야. 잘 될 때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고점에 받아줄 사람 좀 있어야지. 그래야 좀 빠져나올 거 아니야. 고맙지. 투자에는 약간의 그 포카적인 성격이 있어요. 기업이 쭉 성장을 하고 그게 주주는 한원이 되면 그만큼 이제 플러스 3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 한원도 좀 약하고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제로섬 게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구 왔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참 아름다운 거야.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펀더멘탈 투자자예요. 짜증나거든. 서로 계산을 정교하게 해가지고 정교하게 까. 펀더멘탈 투자자 고인분들이 어떤 전략을 피냐면 쌀 때 사. 몰래 사. 그다음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해. 그럼 오를 거 아니야. 다음에 블로그도 해. 블로그에도 좀 얘기를 해. 그럼 좀 사줄 거야.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주주로서 그런 행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한다든지 너무 과하지 않으면 적당히 하는 건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아날로그야. 적당히는 다 괜찮아. 돈 받는 거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 팬심을 퍼트려야 될 거 아니야. 블로그로 팬들을 끌어모은단 말이야. 그 팬들이 모여. 아따 호구 왔는가 이제 호구 왔는가. 근데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자들한테 안 통해. 이미 나 살 때 같이 사고 있어. 근데 큰 손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에 팔 것 같잖아. 14,950원이나 나는 14,950. 나 팔라는. 안 돼. 딱 떨어져 있어. 아니 내가 이제 주식창 보면서 진짜 정교하게 이게 내가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서 올라가면 막 쏟아지거든. 내가 여기서 사실 고인물들을 너무 키웠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몇 개 퍼트린 종목 있잖아. 피레침만 나오면 강도 잡고 더 갈 텐데 매물이 그냥 왕창 막 쏟아져. 쌤은 이거 찍고 있는데 찍고서 아 찍고 봤는데 막 다 떨어지고 이걸 왜 했을까?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펀더멘탈 투자자들이야. 이 좀비들 빨간 거 맞대 우악 나오는 펀더멘탈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누굴까요? 호구들. 정답. 고점에서 뇌물량 받아주는 형들. 그런 형들이 보통 팬심으로 오죠. 아 오셨어요? 아 그 회사 아 팬이시라고요? 어 물량 필요하시다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받고 사람은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고 좀 떨어져. 괜찮아. 난 팬이니까. 난 믿을 수 있어.
괜찮아. 회사 주식 들고 있다. 아, 행복하다. 회사가 점점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도 아, 난 행복해. 왜냐면 난 그 회사 제품을 좋아하니까. 꿈들은 어떻게 팬이 되냐면 팬이 되고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고 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회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크라운제가 주제였던 적이 있어. 그러면 과자가 전부 크라운제가야. 그러다가 그 회사가 폭등을 해가지고 진짜 잘 팔았어. 우르르 팔았어. 그 주부터 크라운제가 과자 다 없어졌어. 다 롯데, 오리온. 크라운제가 우리 같은 회사 이거 뭐야 이거. 주주 환원도 안 되고 이거. 어? 이거 뭐야. 영달이 형님 이거. 어?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거? 이거 맛도 없는 거 이거. 이거 누가 먹어 그거? 거짓말 같지? 진짜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누가 발표해가지고 크라운제가 샀어. 다시 또 다음 년도 과자 크라운제가야. 이게 펀더멘탈 팬심이야. 내가 보면 유튜브는 내가 그래도 20년 했는데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몇십 분 동안 듣고 본 다음에 이거 정말? 나 진짜? 진심으로? 아 농담이지 이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내가 거기 학생이었으면 계속 질문 들어가지. 아, 이 케이스는요? 요 케이스는요? 이렇게 됐는데요? 왜냐면 난 적극적인 학생이니까. 오늘도 이따가 뭐 배우러 가는데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져요. 아, 사람은 모두 다 잘할 수 없어요. 자기가 뭔가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주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워렌 버핏이라는 거예요. 다 전문가야. 다 알아. 그거를 또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심리 중에 권위에 기대는 심리가 있어요. 어?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뭐 돈도 많네? 그걸 믿는다고. 논리적인가? 내가 이렇게 지금 못 살고 힘들어도 아니 냉철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기업을 골랐어. 가격도 괜찮고 경영자도 괜찮고 BM도 괜찮고 이 세 개가 빠지면 안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아예 나는 손을 안 대. 이 세 개는 우선 기본적인 거야. 여기다가 아, 경영자가 뭐 부도덕 이런 거는 BM도 좋고 회사 가격도 싸. 근데 경영자가 부도덕하면은 그거를 또 조금 이용해가지고 그거는 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경영자의 부도덕함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건 경영자의 능력이에요.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나면은 사실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경영자가 무능한 건 그건 노답인 거예요. 이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꼭 도덕성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이에요, 안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아, 저 안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이고 무능한 남편이 좋아요? 유능하고 조금 덜 도덕적인 남편이 좋아요? 유능하고 도덕적인 자기. 지학생, 이해가 안 돼, 질문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미혼이야 지금. 사람이 착해. 근데 능력이 없어. 사람 그렇게 착하진 않아. 좀 까칠하기도 하고 가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어? 여자들한테 인기도 좀 많고 돈을 좀 잘 벌어. 좀 부자야.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세요. 부자야. 회사 경영진도 그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그거야. 도덕심을 모을 필요 없어. 도덕심은 내가 볼 때 나 그게 그거야. 나라 경영을 잘하는 사람 골라야 돼. 이건 진리야. 가장도 그래. 무조건 집안을 잘 경영하는 사람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걸 보는 거야. 그리고 세 개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우선 사면 돼. 얘기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들고 있는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BM 어때요? 좋아요. BM 좋아요? 네. 테슬라가 BM이 좋아요? 네. 테슬라 BM이 좋은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BM이 끝내줘요. 끝내준다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자, 경영자 어때요? 똑똑해. 어, 뭐 인정할 수 있어요. 머스크 형은 내가 인정했다. 슈퍼챗. 자, 세 번째 가격. 이게 문제인 거야. 당연히 누구나 머스크 형 잘난 줄 알아야. 그리고 BM 좋은 줄도 알단 말이야. 주치리 안단 말이야. 가격이 문제인 거야. 가격이. 근데 이 가격적인 문제를 극복할 만큼 회사가 좋다면 조금 살 수 있겠죠. 간단한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기본적으로 회사 얘기 들었다? 내가 무슨 회사를 보고 싶다? 딱 세 개만 하면 돼. 우선 처음에 무조건 BM이지. 비즈니스 모델. 요즘 핫한 거. 건기식도 핫하고 반도체 핫하잖아요. 이거 왜 다른 얘기는 한 적이 없어. 난 유튜브를 와가지고 난 이제 그래도 매일 주식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주 만나죠. 얘기를 듣는 것 중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그런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도 없어. 너 나가 있으니까 되거든. 너 나가 있어. 그 뭐 팬심 이런 얘기는 딱 수준이 사실 우리 아들보다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훨씬 수익률이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왜냐? 우리 아들은 본인은 우선 그런 비논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게 더 나아. 자기만의 뭔가를 갖다가 팬심을 주식을 한다든지 마이너스 3%가 몇 번 뜨면 막 손절을 친다든지 자기만의 그 뭔가 그거보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아빠 뭐 사야 돼? 이게 나서 유튜브가 더 나서요. 난 모르겠고요. 형님 알아서 골라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유튜브 찍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되겠어요? 안 돼. 그런 건 안 돼요. 어차피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솔깃한 사람들은 글씨지사 그쪽으로 갔는데요. 지금 너무 지금 고평가 됐어. 요즘 너무 핫해. 요즘 계속 주식 이야기 나오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 관심도가 엄청 심해졌어. 이렇다는 건 이제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이제 냉철TV가 오늘을 기점으로 꼬라박는 날이야. 좀 하향세를 타야 돼요. 자, 그런 BM을 골라서 주식을 샀어. 샀다가 그럼 언제 팔까요? 지각상 언제 팔까요? 어깨요. 어깨요? 너 어깨 높잖아요. 끝까지 다 먹겠다고요? 너 이러고 다니는데 어깨 으쓱 키도 크고 어깨도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어깨에 판다고? 그 어깨가 그 언제요? 어디가 어깨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어깨 같은 그런 말도 된다고 좀 꺼내지 말아요. 퇴학시켜버리기 전에. 자, 언제 파냐면 자, 사는 거는 이제 진입은 됐죠? 네. 파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자, 지우학생, 시우학생, 오늘 쌤이 이야기한 거는 기초 중에 기초니까 까먹지 말고 주식할 때 팬심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주식이 무슨 BTS야? 팬심 부리고? 어? 시우학생,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하면 바로 태학에다가 혼날 줄 알아, 시우학생? 네. 우리 시우학생 인사. 벌써 주식 레포트를 읽고 있네. 기름값이 올랐어. 뭐 미국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텍사스에다가 더 짓는다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수혜주도 오른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 그 수혜주 우리 미리 사놨잖아, 우리.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구나. 이거 다 적혀있네, 여기. 아이고, 그래.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예뻐라. 벌써부터 반도체 업황을 걱정을 하고.